꿀잼이 꿀잼이네요. 아 이게 대회 아 이번 게임 후반부에 진행되는 거 봐서 재미 있는 거를 네, 제가 멘트를. 네, 김종택 선수님 어디서 운동하세요라고 물어보는데 네, 김종택은 뭐 그린힐에서 여기저기 다니는 애라 그린힐을 본거지로 삼고 있고요. 네, 저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네, 찾아갈 수도 있고 네. 또 집합도 시키고 평일 기준입니다. 네, 평일 기준 집합도 많이 시킵니다. 집합 걸 때 자주 안 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없습니다. 네, 딱 세 번. 네, 마음 빨리 상하는 형이니까요. 아, 이 경기. 아... 저는 개인적으로 최병창 선수. 왜냐면 규웅 형님 아들 생일이어서 빨리 가야 돼요. 나는 정호섭 선수가 최병창 형님을 막 놓을 것 같아요. 편을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단체전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저는 정규웅. 단체전이기 정규웅 선수. 규웅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지금 단체전 저희 상대편인데 우리 저기요, 저. 일단 대회 끝내놓고는 꽤 운동을 아예 안 하니까. 아, 경기 첫 게임인가요? 아니요, 두 번째 게임입니다. 16강은 첫 번째 게임이 없어요. 아, 재밌는 경기. 아, 굿샷! 아주 붙은 거를 또 긁어내네요. 그렇지만 다운. 서로를 잘 알죠. 네,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서로를 잘 알면 또 게임을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 경기 근데 경기 시간 한 5분 이상 해봅니다. 뚱딱 뚱딱 딱. 네, 5분. 둘 다 공격적인 선수 한 분이네. 릴리를 왜 해? 이런 선수들이니까요. 네, 아, 스트로크 올렸네요. 야, 많이 잡았네요. 많이 차이가 있었, 거리가 있었는데. 네. 아, 이거는 오시는 분 시선 따라서. 네. 네. 근데 여기 보시 느린 그림 보시죠. 느린 그림, 느린 그림. 이게 이 정도면은 노래에서 헐리우드 액션에 일단은 네. 점수가 너무 간 것 같군요. 네. 심판분들이 뭐 이렇게 판정을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음 상황이 똑같이 나왔을 때 스트로크 가면 아, 예, 그 공정한 예, 맞습니다. 공정한 거 기준만 확실하다면 맞아요. 아 이런 거는 네, 스트로크. 자, 스트로크인가요? 네. 네. 아, 이번에 이 심판분 스트로크 기준이 네. 존이 지금 이게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스트로크네요. 네. 네, 조금보다 아까보다는 좀 더 많이 붙어 있는. 그렇다고 주눅 들지 않고 또다시 크로스가 아니라 스트레이트로 뽑아내네요. 정경 선수. 역시. 대단하죠. 아들 생일인데 지금 큰일 났네요. 에이, 아버지 재산대도 오는 사람이 있는데. 정경 선수 공은 어디로 갈지 모르겠네요. 스트로크입니다. 맞아 스트로크입니다. 맞으면 내줄였어요. 아, 넷이에요? 와 네. 가운데에서 왔는데. 하긴 규웅 형님 아들이 몇 살이에요? 몰라. 중학생. 아들은 친구들과 놀고 싶어 할 겁니다. 분명. 낮에 놀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되죠. 낮에 부모 친구 가족과 놀고 밤에 친구들과 놀고 싶어 할 수도 있는데. 아 이거는 나중에. 네. 아 나중에 더 커서 네. 밑자 떼고. 아, 다운. 아까 최병창 선수 게임을 개인전도 봤었는데 예. 최병창 선수 보스트 빼는 시체예요. 그렇죠. 네. 시체죠. 보스트가 지금 안 들어가고 있어요. 보스트 빼면 그냥 아, 나이스. 드라이브. 보스트 밀려요. 병창이 형 보스트 빼면 보스트 드라이브 세게 치는 뚱뚱한 스쿼시인이죠. 네. 보스트 플러스 알파. 야, 너 너무 까네. 까야 마시지. 아, 계속 실수하네요. 정영창 선수. 자, 지금 안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원래 비슷한 사람끼리 만났을 때 점수차가 많이 나는 게임이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네. 아, 시작하십니다. 오늘 컨디션 안 좋다 그러더니 뻥이었나 봐요. 최영창 선수 거기에 넘어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직 경기가 끝난 게 아니라서. 아, 자. 몸이 좀 무거워.
어제 좋아요, 오늘. 제가 알기로는 어제 술을 먹었어요. 평창 최현창 선수가 술을 많이 먹었더라고요. 아침에 아침에 그 데리러 왔더니 차 안에서 아이 속 쓰려, 아이 피곤해 이 말만 계속 하더라고요. 아. 범세차가 너무 크게 나고. 아, 저 안 좋은 컨디션 네.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저 정규용 선수랑 대회에서 몇 번 쳐본 사람은 알아요. 알아요. 왜냐하면 자꾸 한 방에 끝내고 싶은 자꾸 그 왜냐면 찬스 왔을 공 주면 바로 당하거든요. 자꾸 나한테 약 올리는 코스로 오기 때문에 맞아요. 나한테 찬스가 왔을 때 한 방에 끝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그런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아, 아, 드롭을 시도했는데 나원이네. 자, 반전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그래도 최병창 선수 네, 아직 뭐 끝까지 끝난 게 네. 아니니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네. 끝난 건 아니니까. 왼손이 아니었다라면 나올 수 나올 수 없는 그렇죠. 코스와 네. 스피드죠. 코트에서 서동삼 선수 경기가 있네요. 저희가 잘해주기를 네. 바라봅니다. 아, 또다시 드롭을 시도했는데 좌우 와중에 밸런스가 무너졌는데 네, 또 드롭을 드롭을 넣습니다. 정말 저 보세요. 누가 그래요? 밸런스 무너졌다고. 본인은 저게 본인 밸런스예요. 그럴 수 있겠죠. 나는 밸런스 잡고 있었다. 완벽한 밸런스. 지금 밸런스를 잡은 거예요. 네, 우리가 그렇죠. 볼 때 밸런스가 아닌가? 보통 대부분적으로 원푸드에서는 밸런스가 많이 무너지니까. 정경 선수로 잡았을 때는 밸런스가 잘 잡히는데. 아, 최영창 선수 지금 보스트를 다 실수를 하고 있는데요. 아, 지금 게임이 안 풀리기 네.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늦었죠. 자, 다운. 다운이네요. 아, 저런 매너 참 좋습니다. 네. 여러분, 정규용 신사죠. 볼은 신사 볼은 아니지만 정규용 신사입니다. PSL에서 이런 경우 뭐 심판이 땡큐를 염달아 하면서 네. 어이없는 실수. 아, 최병창 선수 머리를 쥐어뜯고 네, 있습니다. 머리 네요 샷이 너무 안 됩니다. 네, 아주 좋아요. 네. 아주 마음에 들어요. 혹시 저 개인적인 최병창 선수 어젯밤에 뭐 한잔 했나요? 어제 술 먹었습니다. 아, 형님도 잘하시는 김모 대우 씨랑 함께. 아, 네. 삼성매 네. 김모 대우 씨. 술시계에 빠지고 술 실력만 점점 늘고 있는 네. 김모. 아. 술 실력도 늘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있네. 선수가 없나요? 아, 저기가 네. 지금 74번 선수 최현수 선수와 6번 승자니까. 아, 김성태 선수랑 치네요. 아. 그러니까 작년에 한번 여름홀에서 한번 김성태 아 성태랑 김성태 선수랑 치는 거예요? 네, 김성태 선수가 김성태 또 네, 발 빠르고 또 체력 좋은데 아이고 수비가 너무 좋아요 수비가 또 힘들겠네요. 14점인가요? 네, 게임볼이네요. 야, 정규용 선수 이번에 네, 최병창 꼭 이기겠다고 다짐하고 들어갔는데 정말 이기네요. 네. 아주 초반에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뭐였냐면 규용용 자기만의 그 루틴, 그러니까 그 생각 루틴이 저번 대회에 진 사람은 이번은 꼭 이긴다. 이런 너에게 내가 너에게 두 번 연속을 주지 않는다. 그렇지. 아, 그렇군요. 멋있네요. 아, 이 게임 너무 좋네요. 아, 잘 봤습니다. 정규영 선수 잘 쳤고 최병창 선수가 약간 몸이 네, 무거운 걸로 아, 무겁네요. 마음에 듭니다. 최병창 선수 저 무거운 몸. 아, 이따 단체전에서도 계속 무겁길 바라겠습니다.